안녕하세요. 보호막님 치매보험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치매보험요. 일단은 중증치매나 보장받기 힘든 말기치매, 중증치매보다는 간단하게 경증이나 간단한 미세한 치매, 경미한 치매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보험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도치매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는 보험이 좋은 건가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 경도치매가 100만원 들어갔고 중증은 1000만원 있더라고요. 중증은 정말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증치매에서 1000만원, 5000만원, 1억 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장받기 매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보장을 정말 미세한 경미한 치매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도치매 진단금이 많으면 좋은데, 근데 현재 한 회사당 1000만원 한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L사에서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셨는데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됐다가 1000만원 축소가 됐고요. 손해보험 몇 군데도 경도치매 1000만원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 근데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도치매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가 좋을까요? 평생 나오는 생활비가 좋을까요? 당연히 제가가 좋죠. 왜냐하면 평생 나오는 건 치매, 중증치매 시에만 보장이 돼요. 하지만 제가는 뭐냐면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치매 뿐만 아니고 내가 중대한 사고,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어떤 누군가가 도움이나 간병인이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장기요양 등급 5, 4, 3, 2, 1등급을 받거든요. 이럴 때 매월 생활비가 50만원씩, 국가에서 물론 85%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는 본인이 이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명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